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휴일을 맞아 잠깐 짬산행을 나왔는데, 장마가 소강 상태인 상황에서 한 3시간 정도 산을 탈 예정입니다. 여기는 지리산 인근 남원 그 야산인데요. 그렇게 산 높은 산은 아닙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쪽 원시림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이 나지막한 산을 살펴보고 힐링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굉장히 이쪽 산도 뭐 나무도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고 굉장히 좋은 산지입니다. 천천히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무덥습니다. 바로 그냥 10분도 안 돼서 땀이 줄줄 나고, 예. 지금쯤 딸이 슬슬 빨갛게 이제 물 들어갈 때입니다. 이 장마철에 딸이 있거든요. 근데 딸이 달려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으면 되는데, 예. 서서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목들 밑에가 삼이 자라기 굉장히 좋은 곳인데 보이질 않네요. 아, 이거는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소나무들 다 죽습니다. 오늘은 이제 7월로 갈수록 8월로 갈수록 자꾸 삼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녀가셨고 또 그렇게 숲도 또 우거지고 해서 삼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제 이럴 때는 딸이 달린 그런 삼들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운이 좋아야지 그렇게 큰 삼들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삼이 하나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나무는 전부 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춘난도 있네. 춘난들이 잘 자라고 있네. 역시 남원 쪽은 난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지버섯 작은 겁니다. 이거는 예, 이쪽에 다 이게 참나무나 예, 화렵수에서 자라는 영지버섯입니다. 적으니까 더 장마철에 확 자라는데 놔두고 가겠습니다. 네. 바탕은 좋은데 제가 바라는 삶은 보이질 않네요. 제가 삼보로 다닌 지 20여 년이 다 되었습니다. 물론 먼 데까지 가진 않고 이쪽 전라남북도 충청도까지 많이 다녀봤는데, 과거 삶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고갈했습니다. 워낙 그리고 또 삼의 그 딸들을 다 따서 뭐 판매를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 퍼질 그런 확률이 더 줍니다. 삼씨를 따줘야 이렇게 또 삼뿌리가 많이 큰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삼씨를 많이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새나 다람쥐 이런 동물들이, 조류나 동물들이 삼씨를 퍼뜨릴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많이 제거를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이런 혹서기에나 장마철에는 산행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뱀도 뱀이려니와 많은 곤충, 해충들이 있고, 특히 이 덥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그 이온 음료나 이렇게 집에서 담금해 놓은 액기스 이런 부분,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음료를 가지고 다니고, 얼음물을 꼭 가지고 다니고, 특히 식염은 꼭 섭취하시고 산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지럽거나 또 쓰러질 그런,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계절입니다.
건강을 해치고 산행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명심하시고 항상 안전한 산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1시간째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산이 보이질 않네요. 하늘도 지금 까매지고 일단 좀 더 계획한 대로 이게 산행을 해보고 좋은 삶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삶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땀이 비 오도 쏟아지고 이렇게 또 산을 오르고 그래야 이런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품을 팔아야 삶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산은 좋은데 삶은 보이질 않네요. 저는 제가 태어난 이 남원이 굉장히 참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많이 산이 파괴도 안 되고 또 보호가 되어 있고 이렇게 약초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동하지 않고 가면은 항상 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나 취향에 맞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런 산을 갈 때는 더 차근차근 느긋느긋 그렇게 가야 합니다. 왜냐면 빨리 가는 그런 산행은 많은 것들을 놓치고 갑니다. 숨어 있거나 은폐되어 있는 그런 제가 바라는 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찾아가면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막 35도, 36도 이런 혹서기에도 산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예 딱 만반의 준비를 하고 땀 흘릴 준비 각오하고 그렇게 산행을 한 4시간씩 물을 거의 뭐 엄청 먹습니다. 근데 그냥 물을 먹는 게 아니고 식염이나 이런 부분들 다 보충해서 먹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그러고 산행을 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 그렇게 하면 신체 나이도 있고 해서 위험합니다. 진짜 그렇게 산행할 그런 시기는 별로 닮지가 않았습니다. 조심조심 산행을 할 그런 나이입니다. 지금 바람이 한바탕 소나기가 퍼부을 그럴 기세입니다. 뉴스상으로는 오늘 비가 엄청 온다고 했는데 아마 조금 있다가 비가 쏟아질 그럴 기세입니다. 바람도 불고 우선 산행 어차피 젖을 거 다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래서 볼 거 보고 그리고 또 철수할 때는 과감히 신속하게 안전에 유의하면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세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삶은 보이질 않네요. 이 처음 와본 곳이라 이쪽은 제가 정확히 가고 싶은 곳을 지금 오긴 왔는데 보이질 않네요. 삶이 물론 뭐 갈 때마다 제가 삶을 보거나 찾게 되면 완벽한 자연인 신만이겠죠. 어디까지나 취미 활동입니다.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런 산행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질 않습니다. 깊은 강원도 산골을 가거나 금지된 지리산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야산, 동네 야산 산을 다니고 산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예, 멋있죠? 이게 이제 막 자라고 있습니다. 예, 밑에 것도 자라고 있는데 예. 멋있네요. 등산에 왔습니다. 참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너무 좋네요. 이쪽이 굉장히 산이 좋아 보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록 산을 못 보고 가더라도 땀을 뻘뻘 흘리고 진땀을 흘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데 굉장히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넓은 그런 지형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산삼이 자랄 확률이 많은 거죠. 물론 처음 온 곳이라 없을 수도 있지만, 아, 너무 산소는 좋네요. 아, 이럴 때 이제 빨간 딸이 보이면 어디선 바로 그냥 찰 수 있는데, 작은 것들은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습니다. 괜히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마음에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빨간 딸이 달린 것들은 어느 정도 또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으면 광송한 그런 산행이죠. 제가 지리산 자락 마을 인근 저 뭐 장수, 무주, 진안 이런 데도 산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들 벌목하고 간벌하고 하면서 계속 산지가 바뀌고 사라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도 모든 나무들이 수종 교체가 되고 그럴 텐데, 뭐 이것도 언젠가는 삶도 다 산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약초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이렇게 깊은 계곡을 또 만났습니다. 이쪽 언저리들을 잘 살펴보면 삼이 있을 수도 있는데, 크게 크게 빨간 딸만 찾아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고. 아, 완전 여름 혹서기에 장마철에 비범벅이 됐습니다. 땀범벅이 아니고 완전 몸에서 비오듯 쏟아지는 이 땀방울을 저는 다 빼고 그러고 갈 예정입니다. 아, 굉장히 산이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름드리 나무들이 우거진 이 산. 이쪽 산 지형이 굉장히 삼 자라기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물론 삼은 지금 못 봤는데, 야, 여기다 산양삼을 길러도 굉장히 잘 자랄 그런 환경입니다. 싹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잡목들도 혼유림으로 잘 섞여 있고, 예, 큰 나무들이 있고 그늘이 있고 방향도 동북향으로 잘 가꿔진 그런 곳입니다. 삼은 물론 보진 못했지만 너무 마음에 드는 장소입니다. 기가 막힌 장소를 두고 이동을 합니다. 예. 너무 좋은 장소인데 없습니다. 삼이 다음 계곡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놈의 능선을 넘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모를 산을 다니다 보면 고목들이 이렇게 굉장히 잘 자라 있습니다. 아, 멋있는 나무들입니다. 잘 보존이 돼야 할 텐데 마구 벌목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아, 이 나무는 소나무하고 뭐 뜨릅나무인지 따먹어 이렇게 붙어 있네요. 특이하네. 결국은 경쟁을 하면서도 둘이 붙어서 자라고 있네요. 아, 다음 산지로 지금 걸어서 이동 중에 있는데 바람이 선선히 불어옵니다. 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제가 바람 삶을 좀 찾아야 할 텐데 보이지는 않고 나무는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나무가 그냥 특이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밑에가 썩어 없어지고
옆에서 또 자라나. 특이한 나무네요. 밑에가 붕 떠있는. 이런 나무가 있네요. 여러분, 3시간 가까이 산행을 하였으나 오늘은 영지 몇 개만 구경하고 삼은 못 봤습니다. 삼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지만 새삼 오늘은 굉장히 보여주질 않네요. 여러분, 오늘 이 삼은 못 봤는데 너무 땀이 많이 흐르고 위험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산을 하겠습니다. 3시간을 탔는데 잘못하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